항정살입니다. 돼지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특수 부위 항정살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특수 부위는 항정살. 맛있다. 뭐 소금이라든지 쌈장 같은 건뭐쌈 넣는 거 준비 안 했어. 그냥 항정살만 구워 먹어요. 오늘 원래 방송 계획 없었는데 왠지 방송하고 싶더라고. 12월 첫째 날이고 하고 뭐 겸사겸사. 김치만 갖고 왔어요. 좀 느끼하니까. 뭐. 비트코인 하지 마. 웬만하면 지금 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되니까는. 한 2천만 원 투자한 게 500만 원밖에, 500만 원 되는 그런 불상사가 되니까는. 그럴 바에는. 일단은 이번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뭐 있으니까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으면은 차라리 뭐 투자를 얼마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한 1,200 써.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 때 오붓하게 보내. 괜히 비트코인 투자했다가는 여자친구도 헤어질 수도 있어요. 투자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엄준식이야 준식이님 어서 오시고 항정살이요 항정살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살 이렇게 보여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여기 잘 보이죠? 항정살 여자친구 사귄 지가 거의 뭐 15년이 넘어갔는데 대학교 때 잠깐 사귀어보고 거의 2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 마. 여자친구랑 난리 납니다. 그럼 거짓말일 것 같은데. 여자친구랑 그렇게 하지 마요. 여자친구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자, 삼겹살. 아니, 삼겹살이래.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100g에 3,500원 하는 한돈 한정살에 막걸리 한 잔. 황소차다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소화 잘안 돼. 그리고 투자든 주식이든 코인은 내돈 갖다 가야 돼요. 뭐 남의 돈 빌리 써거나 뭐 대출 받아 사는 거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시비코입니다. 그래서 먹방 채널 하나 만들고 있잖아. 몰랐어? 그리고 시청자들끼리는 싸우지 말아요. 시청자들끼리 싸우지 마. 신경 꺼, 신경 꺼, 신경 꺼. 아우, 안 좋은 항정살. 신경 꺼. 방송 진행 안 돼. 시시 비비를 가르다. 시비. 시시 비비. 그 다음에 영어로 해도 시자 비자 되고 숫자로 해도 시비. 시비니까는 시비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그리고 한글로도 시비 되고 한자로도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는 모든 걸 내가 다 생각을 했어. 어떤 코인에 대한 시시비를 비비를 가려보자 하는데 이게 또 영어로 시비도 되고 숫자도 시비가 되고 한자도 되고 한글도 되고 추키님 저거 하지마 하지마 부탁할게 하지마 나하고만 해 하지마 하지마 돼지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 항정살 오케이
부탁할게. 부탁할게요. 100g에 3,500원. 만원어치에. 300g이 채안 돼. 291g. 100g에 3,500원이 한돈이 한돈. 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호주님도 그러지 마요. 시비 걸지 마요. 시청자들끼리 저기 내비도 하지마. 부탁할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안주 여기 네 조각 남았는데 같이 먹읍시다. 제발 부탁할게요. 시청자도 몇명안 되는데 시청자들끼리는 상관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내가. 오이 지금 시청자 뭐몇 명이 된다고. 막걸리 한 잔. 한정살에 막걸리 한 잔. 황정상이 입 안에 많이 써가지고 한 잔에 다못 마셨어. 막걸리 한 모금. 간이 예전 간 같지가 않아. 노가다 힘들지. 노가다 요즘은 노가다 하려면 무슨 교육도 받고 해야 되잖아. 노가다 그 노가다판 우리나라 분들이 저게 오야지가 아닌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노가다판 힘들다고 하더라고. 우리 동포분들이 오야지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되게 아니 한국 땅에서 일하는데 한국인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 겪을 거야 노가다판 가면은. 준성이는 또왜 그러니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준성님 그러지 마요. 준식이가 그 장군의 아들에 나왔던 뭐 준식이 있었는데 걔 무슨 나와바리 그 대빵 하지 말라고. 응? 준식아 준성이는 또왜 나대? 준성이는 술 먹방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뭐 비트코인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자본주의 때문에 온 거야 실시간 때문에 온 거야 왜 그런 거야 둘이. 둘이 그러지 마요. 아이고 상남자네. 상남자네. 이해해.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 안 좋아. 나도 지금 뭐 78.56%. 내가 돈 2천만 원만 투자한 게 아니거든. 코인어더도 내가 한 거기도 2천만 원 투자했고 내가 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투자했다. 근데 지금 돈 1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오늘도 배민컨트 띄워야 되는데 배민컨트 띄워야 되는 놈이 술 마시고 있다 내가. 신용불량자가 왜? 준성아, 준성님, 나보다 연배가 어린지는 모르겠지만은 배민컨트 뛰자. 신용불량자 됐으면 뭐내 이름으로 핸드폰이라든지 통장 계좌를 못하잖아? 못하나? 그러면은 저기 가면 돼. 갈야체 노드샷. 갈야체 노드샷 가면은 뭐 받아줘. 그 대신에 핸드폰은 있어야 돼. 핸드폰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자. 왜냐면은 그 사장이 저거 핸드폰 없어도 되는 데가 또 있긴 한데 요즘은 다 카카오톡으로 그 단가표 보내주니까는 필요하긴 한데 없으면 없는 데도 가야지. 아니면 공장 가야지. 내 품질 관리 해봐서 아는데 어디 뭐 개인 사업체 공장 가야지. 저기 양주 쪽에 가면은 공장들 많어. 알아보자. 호주님 나한테 욕해. 차라리 뭐가 불만이면 나한테 욕해. 시청자들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방송에서. 시청자들하고는 하지 마. 시청자들은 건들지 말자. 나한테 욕하자. 차라리 오늘 스트레스 나한테 욕하면서 풀고 가세요. 그치 몇 살이 몇십대인지 모르겠지만은 본인 욕심이 가했지. 신용불량자 될 정도면 뭐 대출을 받았던 건데 내 방송을
진작에 봤으면 그럴 일이 없지. 내 방송을 봤으면은. 진작에 내 방송 봤으면은. 아, 바닥 아직 안 찍었어요. 예. 바닥 찍으려면 더 넘었어요. 그리고 좋아요는 다들 누르고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은 하지 마세요. 구독 신청은 신중하게 내 방송 한 네다섯 번 보고. 아 왜요 축키님 왜? 어차피 내 방이야. 어차피 한기 저 문 열면 한기 될래는데 저기 방음이 안 되잖아. 저기 주변에 민폐니까는 차라리 내가 뭐 연기 마시지. 가스 아니잖아. 전기잖아. 전기. 나를 그렇게 걱정했다고? 나를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자고. 그리고 준식이님하고 준성님하고 뭐 이렇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왜 정리가 안 준영아. 내 배꼽 혹시 준영이 방송 보고 있으면 얘기해줘라. 내 배꼽 처음 보여준다. 아, 나 어디 어떻게 말렸지? 아 얘네들 일단 지켜보자. 시청자들만 안 건드리면 돼. 나만 건드는 거면 돼. 하고 여기 한 8점 남았는데 8점에 막걸리 있으니까 여기 끝이다. 준영아 쟤네들 내 배꼽 까게 했다. 준영이 내 배꼽 봤어 혹시? 뭐 딴 거 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배꼽 봤냐고. 야, 딴 거 보고 있었구나. 그래 준영아 좋은 자세야. 다른 거 하면서도 내 방송은 틀어놓는 그 자세 높이 삽니다. 그치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하면서 그냥 내 방송 틀어놓는 거야. 예의상 의리상. 예, 속사를 오픈했는데 못 봤구나. 아주 좋아. 그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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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마지막 거 이제 시마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마이처럼 입에 착착 감기는 단어가 없어. 일본어인데 시마이처럼 착착 감기는 게 없어요. 환경사의 마지막 다 구웠어. 이거 없어. 환경사 꽂고 여기 전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다 가지고 화상 투원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에 아프단 말이야. 막걸리 요거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네션도 안 터지고. 짠. 짠. 아무튼 코인 할 생각 있으신 분들께는 코인 하지 마. 나처럼 맨날 술 마셔야 돼. 저처럼 매일매일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니까는 코인 안 하는 게 이왕이면 좋아. 근데 내 불장 되면은 불장이었을 때 내가 아 지금 괜찮다 진입해도 괜찮다고 그런 말 하겠지만 지금은 암흑기야.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투자가 처음이고 뭐 이러신 분들 지금 상황은 견딜 수가 없어. 저처럼 주식도 해보고 10년 이상 어떤 이런 코인이라는 주식이라는 걸 해봤어야지 어떤 그 느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견디는데 초보분들은 하지마.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주식했던 경험 있다 그러면은 해도 되는데 전혀 경험 없이 코인 시장 뛰어들지 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은 신중하게 해야 돼. 구독은 함부로 누르지 마. 아 그리고 남은 생 막걸리 요 상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김치 맛있네. 이거 김치 뭔 김치지? 아우 땀난다. 아 1시 넘어가니까 다 자야 되니까는. 아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어? 그 다음에 뭐였지?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 좋습니다. 좀 한 시간 가까이 방송인데 막잔이네요. 근데 막잔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방송이 더 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토네이션이 뭐 터진다 뭐 그러면은 뭐 한 병 정도 준비되어는 있지만은 오늘 꼬락서니 봐서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방송 끄고 저 혼자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빨리 와야 돼. 부의장이 빨리 와야지 나중에 어떤 방송 어떤 이런 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의장이 아닌 게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희망찬 12월달 되시고 잠깐은 마무리할게요. 11월달까지 잘 견디셨고 12월달 뭐 여자친구 여성 이성친구 계시는 분들 12월달 마무리 잘해야 된단 말이야. 올해 한 해 마무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데이트를 좀 아껴가야 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 크리스마스 있는 주가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1월이야 토요일 1월인가 그러거든. 그 주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빵빵 싸야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크리스마스랑 또 새해 되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여자친구랑 대부분 여자친구겠죠. 여성 시청자분이 내 방송 볼 일이 거의 드무니까는 뭔 말인지 알지. 희망찬 12월달 올해 2022년 마무리 잘 하시면서 막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는 눌러주고 구독은 하지마. 짠. 아 그거 와